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VIP 리롤 신드라 덱인데요. 저는 이 덱도 진짜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쇼진, 보건, 요거까지만 템이 있어도 중반 단계에 피관리가 진짜 좋고요. 신드라의 메커니즘상 상대 딜러들을 먼저 잘라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리롤 신드라 덱을 고평가해주지만 신드라를 가게 되는 전제 조건이 살짝 있습니다. 첫 번째, VIP 신드라가 초중반에 빨리 떠줬을 때 진행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건데 아무래도 신드라의 템이 좀 이쁠 때 가주는 게 좋겠죠. 자, 이두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 6렙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신드라는 2코짜리이기 때문에 6렙 50킴 리롤을 해주는데 6렙일 때 신드라, 자이라, 레오나 이세 마리 위주로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6렙 50킴 리롤 해줍니다. 혹시나 첫 번째 진강치에서 학자의 심장이나 학자의 상징이 떠졌다면 4학자를 빠르게 섞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카사딘을 추가시켜주면서 블리츠를 내렸기 때문에 암라인 비전 마법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연미복의 상징이나 심장이 초반에 진강체에서 나왔다면 이때는 탈론을 추가시켜주면서 5연미복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불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암라인 비전 마법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삼성작 보는 기물들은 스웨인, 탈론, 자이라, 신드라, 레오나 얘네 다 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신드라를 메인으로 봐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잘 떠주는 것만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성작이 신드라 빼고 다안 된다면 나중에 밸류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반에 어떤 빌드업이 됐든 6렙 리롤에서 신드라가 삼성작이 된 순간 7렙 가고 8렙까지 일단 빨리 가주시면 됩니다. 8레벨 시너지템이 없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신드라, 브랜드, 레오나로 3연미복 받아주시면서 브라움으로 경호대 암라인 채워주시고 아무래도 신드라가 스킬을 자주 날리면 좋기 때문에 레나타와 실코를 추가시켜주면서 4학자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 마법사를 아리로 받아주시면 범죄까지 챙겨준다는 점. 혹시 6렙 리롤에서 자이라가 삼성작이 된 상태라면 이 3범죄 조직을 받아주는 거는 큰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4학자를 썼기 때문에 아리가 노템이라도 이성작만 찍어주시면 충분히 스킬을 자주 날려주면서 셉니다. 추가적으로 실코의 흑막 버프는 신드라와 자이라가 받게 해주시면 연운템이 하나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첫 번째 스킬을 굉장히 빨리 씁니다. 이 덱의 아이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드라템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쇼진, 보건 이두 개만 일단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템은 뜨는 대로 주는데 무한의 대검을 주시거나 거인 학살자, 총검, 라바돈, 모렐로, 대천사 요런 연운템이나 AP 주문력템 어떤 거든 잘 어울리니까 쇼진 복원까지만 주시고 막템을 뜨는 대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자이라 템인데요. 신드라 옆에 두면서 성배, 벤시의 발톱, 지크의 전령 요런 버프템들을 신드라 옆에 두고 쓰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렐로 하나 정도 있어도 좋은데 모렐로는 레나타 정도한테 주셔도 좋고요. 자이라나 신드라를 주셔도 되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탱템인데 나머지 애들 템에 집중해주면서 가성비 좋은 가고일 하나만 주시고 빌드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남는 탱템들 워머그, 구원, 드롯, 덤불조끼, 용발 어떤 탱템이 됐더라도 얘네한테 주고 남는 탱템들을 그냥 아무거나 싹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6렙 리롤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신드라 덱의 모든 꿀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검 요거 그냥 붙이죠. 카사딘도 초반에 좋은 암라인 탱커라서 그냥 이성 붙이고 갑바니까 써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 템 곡궁 학자, 지배, 전투, 마법사 이거 그냥 학자 골라볼게요.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고르고 생각해. 일단 케이틀린 사볼게요. 암라인 든든하니까. 어? 신드라? 모르가나는 지금 팔죠? 얘네 페어도 있고 카밀 이성 이러면 일단 카밀을 쓰면서 진행할 것 같고요. 레벨업 해주고 4학자까지 넣어주고 싶거든요. 케이틀린 합시다. 그리고 이기고 요거 팔고 자이라까지 사주면 깔끔. 일단 4학자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용할 챔피언들은 스킬을 썼을 때 좋을만한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사주면서 빌드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아까 말한대로 스킬 썼을 때 좋은 애들 요런 애들 다음에 넣을 거 없으면은 그냥 뭐 요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대로는 졌는데 초반에 삼혁신가가 되게 피관리가 잘 되죠. 그래도 많이 잡아주고 더 주면 좋겠네요.
신드라? 신드라가 잘 뜨면 진짜 쇼진 주면서 다음에 VIP 신드라로 뜨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자르반 팔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야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되면서 2코짜리들이 좀더잘 뜨겠죠? 이번 상대는 귀엽죠? 일단 잘 이겨주면서 피관리 되면서 진행 중이고요. 벨트 하나 먹을게요. 자, 사줄만한 거. 일단 요거 사격기 위치 확인. 그냥 요렇게 합시다. 시너지적으로는 요게 제일 이쁘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냥 태블망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건 그냥 딜템으로 어떤 거든 빼고 그냥 탱템 남으니까 바로 박은 거예요. 아직 초반 구간이니까 태블망도 효율 괜찮죠? 초반에 그냥 계속 이기면서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이라이성? 아 근데 이거 지금 연미복 올리면 진짜 VIP 연미복으로 떠줄 것 같긴 한데 요런 식으로 갑시다. 이게 연미복을 3연미복을 활성화시켜야 상점에 VIP가 등장할 확률이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드라가 떠줄 확률에서 VIP가 더잘 뜬다는 소리죠. 근데 사학자 섞으니까 브랜드도 스킬을 좀잘 쓰는데요. 생각보다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죠? 태블망 묻혀주면서 딜해주면 끝. 일단 그래도 레오나 쓰고 있으니까 블츠 정도? 자, 장갑 음전자. 이번 템은 자석 제거기. 오? 진짜 떴는데? 제가 말했죠. 연미복을 섞으면 VIP 확률이 올라간다. 이러면 그냥 신드라 덱으로 하는 걸로 하죠. 그 전에 겹치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있어도 할 수도 있지만, 없네요. 그냥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학자라도 쇼진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좋으니까, 쇼진각을 보긴 할게요. 자, 카사딘. 요거 팔고, 요것도 팔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냥 앞라인을 넣을게요. 경호대. 이거 지금 레벨업하고 불츠까지만 넣고 이 상태에서 돈 모아서 뭐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서 연운을 먹어오는 걸로 할게요. 자 레오나 스킬 한 번만 더.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자이라 CC기 연계 좋았고 신드라까지. 와우 잘 싸우는데요. 꼬마거인 곱빼기 휴대용. 잠깐만요, 여기서 설마 신드라 이성 두 마리가 뜬다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휴대용 대장간으로 갈게요. 영원한 겨울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카사딘한테 템이 있으니까 얘한테 몰아주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상대도 역시나 잘 이겼죠. 이분도 지금 연승 중인데 지금 제가 다 이기고 있죠. 하나는 남겠죠, 하나? 마나 감소 아니니까. 블루 다 있고. 여기 연은 당장은 이 친구 템 먹을 것 같고. 연운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여기도 지팡이 필요하고. 연운 남겠는데 둘 다? 나이스. 이러면 신드라 덱 거의 확정. 자 요거 만들어주시고 자이라도 삼성 같이 볼게요. 자 리롤 한번 촥. 자이라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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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거 혹시 카사린 삼성이 진짜 잘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 보겠습니다. 6렙이라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잘 나오면 본다는 소리예요. 얼어붙어라. 아, 쇼진이 있으면 스킬도 진짜 자주 쓰거든요. 쇼진 플러스 사학자다. 스킬을 그냥 난사한다는 소리입니다. 방금 스킬 어디 갔죠? 한번 씹힌 것 같네요. 자, 스킬. 뻥. 또 브랜드가 CC기 주고. 또 스킬. 뻥. 자, 연미복, 연미복, 불츠. 아이는 살짝 견제해볼까요? 오, 신드라. 학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빨리 이걸로 복원도 주고, 뭐, 거학 같은 것도 주고, 뭐, 스태틱이나 이온 같은 것도 주고 싶은데, 여기서 템이 잘 떠야겠죠? 일단 졌지만, 괜찮습니다. 피 아직 많아요. 자, 탈론. 그냥 바위 팔고, 탈론 사보고요. 리롤. 브라움으로 쓰죠, 나온 김에.
리롤. 오케이. 자, 돈 좋구요. 연운. 연운? 이러면 성배 하나 만들 것 같긴 한데요. 그치, 뭐야. 오? 당신을 보호하겠어요. 탈론? 오염미복으로 할 거라면 좋긴 하거든요. 일단 성별은 얘주고, 그리고 그냥 스태틱 하나 빼도 될 것 같은데. 예. 스태틱 하나 빼고 요거 복원 노려주면은 템 빼기가 이쁠... 아 뭔 소리야. 템 빼기가 이쁘게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이에요. 템은 좋죠. 요거 이성 이런 손해니까 붙이긴 붙일 건데 잘 떠주면 삼성도 볼 거긴 해요. 자, 리롤.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일단 여기까지 돌려주고요. 자, 이번 상대 배치도 좋아가지고 잘 이겼고요. 이긴 거 맞지? 자이라 스킬 안 맞은 것 같은데 평타로 잡아. 그렇지. 자, 살만한 거 업고 리롤. 마지막. 오? 이거 그냥 템 갈아주죠. 그리고 얘 뒤로 빼고 약간 요런 식으로 갈게요. 그리고 좀 전에는 카사딘을 앞쪽에 놔서 이제 브랜드를 뒤에 놓으면서 뒷라인 어그로를 넣어준 건데, 이렇게 되면 카사딘 뒤에 놨으니까 탈론으로 다시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와, 실코 때문에 CC기 면역. 와우. 여기서는 지팡이로 복원을 만들거나 이걸 먹고 삼성 노리면서 성배 하나 더 만드는 거. 일단 그래도 복원 먹을게요. 당장 만들어지는 건 복원이긴 하니까. 자, 이러면 레오나 삼성 보면은 저템 효율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리롤. 오, 진짜 나온다. 일단 여기까지만. 와우, 요거지. 레오나 CC기 태블망 주면서 버티고. 아, 한번 씹혔다 스킬. 이게 스킬 쓰려고 할 때 쓰는 대상이 죽어버리면 한번 씹히더라고요. 날려. 대천사의 포옹 후방 지원 숲의 장신구. 사학자니까 대천사의 포옹으로 가죠. 자, 리롤. 마지막. 오케이. 자, 일단 배치를 왼쪽으로 바꿔줬는데 이렇게 신다라는 대각선 배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딜러한테 공을 꽂을 확률이 올라가요. 상대 세라핀 2성이다. 좀 세다. 아, 이렇게 잘못 날리면 안됩니다. 일로 날려줘야 돼. 한번 더 빠르게. 그렇지, 원컴. 이러면은 연승을 끊어버리면 아주 좋죠. 요거 팔고 이자. 레오나 사주시고 리롤. 이건 바꿔주고, 어차피 비전 섞는다고 했죠. 일단 여기까지. 다음 턴에 자이라, 레오나, 신드라 하나씩 만들면 다 뜨는 건데요? 본. 자, 그 다음 지팡이 좋아요. 본템. 모렐로? 자이라 좋고. 이거 모렐로 그냥 얘 줘도 되거든요? 이거 모렐로 얘 주죠 그냥? 어차피 줄 템도 없으니까 얘 주고 리롤 돌려서 신드라 까지만. 이게 안 떠버리네? 이제 신드라가 궁 각도만 이쁘게 해주면은 딜러한테 무조건 꽂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치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이라 줄걸. 자이라도 스킬 잘 쓰네요. 일단 졌는데 이제 신드라 삼성을 빨리 찾아줘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리롤. 나이스. 찍혔으니까 레벨 업 해주고 비전 마법사 하나 넣어주면 마무리.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이제 어차피 못 보니까 레오나 뜰 것 같거든요. 하나. 마지막. 둘. 무리는 아니에요.
자, 이번 상대 좀 재밌겠다. 한번 싸워 볼게요. 상대 7비전. 자, 평타. 날려주면 모래를 싹다 묻죠. 또 한번 날려주고, 또 한번 날려주면 게임이 끝. 자, 살만한 거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배치가 둘이죠. 왼쪽으로 살포시 가줍니다. 그러면 신드라 궁각도가 요렇게 잘 날아가죠?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어? 그렇게 사라진 줄? 한번더 날려. 어때요? 정말 좋죠? 정손. 일단 정손을 먹어줬고요. 이거 레오나 여기까지. 이거 일단 얘 주고 템좀 천천히 생각해보죠. 왜냐면 신드라 모렐로가 좀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해서 좀 아껴보겠습니다. 카직스는 끝까지 안쓸 거라 잠깐 짬통으로 쓸게요. 레오나 삼성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나타 2성 되는 거 아니고선 요렇게는 안 바꿔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앞레인에 조금 더 있으면 좋은 거라 요렇게 좀더 갈게요. 그리고 레오나 3성 됐으니까 할거 없습니다. 그냥 9렙 가면 돼요. 자, 이번 상대 2등 사쌍발총 3, 4교계 던져. 뿡. 나중에 분명 귤라인까지 이 치감을 잘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이라는 좀 배치 카운터가 되고. 그래서 일단 잘 뜨는 거좀 볼게요. 레나타한테 모렐로를 줘도 되고. 근데 실코를 쓰고 싶어서 또. 일단 이겼죠. 레나타? 벤시 좋다. 브라움도 사주시고. 이러면 좋은 생각 났거든요. 진짜 좋은 생각. 일단 붙여고, 이거 2성 됐으니까 그냥 요렇게 가죠. 모렐 넘었고, 착착착. 이거 팔고, 그리고 8렙 대 6학자. 자, 이번 상대는 이렐리아 대. 이렐리아가 이제 레오나 때리면 잘안 뚫리긴 하죠. 삼성이라. 잘 뚫리나? 날려주고.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그렇지. 너무 쉽죠? 자, 말자 사주시고. 여기 아리가 나오면 아리로 바꿀 거긴 한데, 4학자라서 6학자 또 섞을 거니까 아리를 써도 좋거든요? 일단 아리가 나오면 범죄 조직까지 되면서 시너지가 이쁘고, 9렙 가서 그냥 실코 넣어주면 너무 이쁜데요? 자, 이번 상대 6타격 대 3, 4교계 이랄리아 대. 얘 날려줄 수 있나? 혹시? 얘못 날리나? 가비. 자, 모렐로 한번 묻혀주고, 좋아요. 이러면 곧 죽죠? 날려주면 끝. 알이 나와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시너지 이쁘고. 근데 9렙 가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가장 가까운 아군을 날리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이 친구 날리면 끝났는데? 아, 져줄걸. 아, 져줄걸. 6학자 뽕맛을 좀 보고 싶었는데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신드라 각이 진짜 이쁘게 떴을 때는 신드라를 하셔도 1등까지 충분히 너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신드라를 하셔도 너무 좋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